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7월 12일이죠. 맞죠? 7월 12일 수요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막혀요. 어제 좀 초복이었었잖아요. 많이 덥지 않고 어제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 뭐더라? 기사에 보니까 극한 호우라고 돼 있던데요. 저 오늘 여기 방송국 녹화하러 오면서 극한 교통체증을 느꼈습니다. 오늘 삼성동 현대백화점인데서 좀 사고가 나가지고 사무실 앞에 되게 막혔는데 강남 내내 막히고 그 다음에 고터 그쪽 옆쪽으로 해서 성모병원 앞쪽으로 해가지고서 방배로 해가지고서 팔팔 타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정말 뭐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약간 좀 새치기 아닌 새치기를 좀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뭐 88도로도 올림픽도로도 엄청 막히고 여의도에 오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정말로 오늘 좀 많이 막혔습니다. 안 그래도 좀 늦게 출발했는데 오늘 좀 지점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늦게 출발했는데 좀 여기 오는데 좀 너무 많이 막혔어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좀 좋은 종목?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 많이 좋은 종목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테스나 이런 것도 많이 가고 STI도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 좀 차트별로 보면서 좋은 것들 좀 많이 골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황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뭐 미국 시장 흐름을 좀 따라갔죠. 어제도 우리 시장 좀 좋았었고 오늘도 좀 좋았었죠. 특히 뭐 어제는 다 몽땅 다 좋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오늘은 그 몽땅 다 좋았던 것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이 계속 이어졌죠. 사실 조선하고 해운 이쪽 계속 가고 그다 해운은 좀 바닥에 있다가 오늘 좀 올라왔죠. 뭐 흥화해운, KSS 해운 뭐 이런 것들 올라오고 H&M 조금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선주는 계속 가는 흐름. 오늘 삼성중공업 수주 받으면서 날랐죠. 어제는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 갔었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도 수주 받으면서 나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조선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가면 이제 조선 기자재 그때 말씀드렸던 뭐 성광밴드나 동성파인텍 이런 쪽들도 지금 최근에 시세 강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조선 올랐고 전력기기들도 뭐 이번 주 들어서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LS엘렉트로닉, 현대엘렉트로닉 뭐 이런 것들, 뭐 재룡전기 이런 전력기기들도 계속 가고 그다음에 기계 쪽들도 뭐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산 밥캣 뭐 그다음에 그동안 좀 잠잠하던 진성 TC 오늘 급등하는 흐름 좀 나타나면서 기계 섹터 주들도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원래 기계, 전력기기, 조선 요세 개가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 최근에 시세를 조금 많이 내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좀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기자재들 중에서도 좀안 올라온 종목들이 좀몇개 있는데 좀 워낙 중소형주라서 제가 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좀몇 개들 좀 흐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계속 움직임이 좀 있고 조선 기계 섹터가 좀 갔고 그다음에 오늘 좀 2차 전지 쪽들이 좀 약했죠. 2차 전지 쪽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PM 실적 발표하면서 뭐 컨셉 미달했다 뭐 이러면서 쭉 빠졌습니다. 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는데 보면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좋은 흐름, 뭐 전기 대비해서 계속 좋은 흐름이었지만 워낙 컨센이라는 게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달로 인해서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양극재 쪽에서 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 좀 하락이 있었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좀 살짝 조정.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급등. 사실 어저께 저녁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2030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내용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급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초반보다는 한 초중반 이후부터 막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좀 오늘 강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단들 아침에 그래도 뭐 응급제나 뭐 기타 등등 전행 뭐 이런 것도 좀 반등하는 타다가 후반에 좀 같이 좀 밀리는 양상이 좀 나타났죠. 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 좀 장비주들은 좀 강한 모습이잖아요. 한화기술 중심으로 해서 강세 보이고 그다음에 PNT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장비주들이 이제 최근에 그 외에 뭐 것들까지 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좀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고 양극재 좀 주춤거리고 그다음에 응극재 눈치 보고 뭐 전액 뭐 그다음에 동박 이런 쪽들도 다 눈치 보면서 조정 들어가고 2차 전지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정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 약하고 뭐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반도체 좀한 며칠 빠지다가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뭐 DDR5,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HBM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그냥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최근에 뭐 약간 챗GPT 뭐 트래픽 감소한다,
뭐 그런 스레드 뭐 올라온다 이러면서 좀 인공지능 칩들 빠졌다가 다시 또뭐 가온 칩스 정말 할 정도로 많이 빠졌던 게 지금 다 이틀 동안 많이 복구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뭐그 외에 뭐칩 요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제 HBM 쪽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STI 요것도 짚어드린 종목이에요. 지난번에 요거 많이 급등했죠.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요것도 삼성 파운드리로 올라오는 모습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쉬었던 한미반도체 오늘 좀 강하게 다시 또 탄력 받기 시작했고, 이수 페타시스 요 대장이죠 지금 이수 페타시스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 장중에 나타났고요. 뭐그외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좀 많이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좀 쉬었던 다른 오늘 좀 반도체에서 특수 가스들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다음에 뭐 후성 오랜만에 올라오더라고요. 후성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고, 뭐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 뭐 TMC 요것도 좀 강하게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약간 특수 가스 쪽들이 올라왔는데, 뭐 오늘 뭐 반도체 이슈로는 뭐 어떤 거였었냐면은 뭐 물론 계속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HBM 중심 이런 쪽들이 강하고, 최근에 뭐 삼성 파운드리 쪽들 뭐 그런 흐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3개월 연속 이제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뭐 기사로 좀 나오면서 반도체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흐름도 괜찮았다.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도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좀 전반적으로 좀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또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조금 부진했죠. 아까 참참 ISC 요거 또 최근에 급락했다가 SK스로 인수되면서 급락했다가 오늘 정말 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한번 좀 짚어서 말씀드릴 거고, 자동차가 조금 오늘 부진했죠. 물론 자동차 부품 뭐 성화이텍, 화신 요거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하면서 약간 짚어드린 종목들이에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많이 쉬었기 때문에 갈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살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아마 급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이텍 화신 계속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대체로 좀 조정이었는데, 뭐 아까 장 끝나고 파업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좀 리포트 나왔습니다. 타사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인센티브 많이 줘야 되는 부분들 부담이다. 그다음에 EV 향들이 좀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는 이제 뭐 바이는 유지하지만, 아, 나 뉴트럴이었었나? 뉴트럴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좀 내리는 그런 리포트가 아침에 좀 나왔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조금 크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부품주들이 오늘 조금 대형주 단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오늘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엔터주들, 뭐 약간 그 블랙핑크의 이름 뭐더라? 리안가? 그분이 뭐 혹시라도 좀 이탈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YG엔터 초반에 급락했었고, 뭐 그분 나중에 열애설까지 조금 나오는 느낌이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변동성이 좀 있었고, 최근에 오히려 SM이 이제 치고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의 탄탄한 그 라인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오히려 좀 강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이 엔터 쪽에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뭐 게임주 약간 좀 주춤주춤한 상태 속에서 반등하면서 조금 눈치 보는 장세,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펄어비스도 계속 좀 요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오늘 시작도 어떻게 보면 특징주가 최근에 완전히 버린 카드 같았던 내수 소비주들 요쪽들이 살살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잃을 게 없죠. 근데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현대백화점도 실적 선방했다 뭐 이러면서 기대치 괜찮다 하반기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올라오고, 뭐 롯데쇼핑 좀 반등하고, 그다음에 완전 맛이 갔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오늘 특히 아모레퍼시픽 많이 올라왔죠. 어제도 올라오면서 탄력 받고, 중소형주 단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오히려 낙폭과됐던 대형주 단에서 화장품들이 좀 올라와 주고요. 카지노들 뭐 롯데 관광 쪽하고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요쪽, 특히 파라다이스도 뭐 실적 선방 얘기 나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소비주들 좀 망가졌던 오늘 음식료 섹터주들도 대체로 좀 반등하고, 소매 유통주들 좀 반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이라고 할수 있는 뭐 신세계 현대 뭐 호텔신라 좀 반등하는 모습들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쪽도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 특히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가 좀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 효과를 좀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뭐 소매 유통주 내수 소비주의 반등의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제약 바이오 좀 변동성이 있었죠. 장중에 셀트리온 그룹주, 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뭐 급등했었습니다. 뭐 약간 좀그 합병 올해 거의 뭐 마무리 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사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좀 윗골이 달긴 했습니다만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뭐 오늘 중소형 제약 바이오사들도 후반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큐렉스도 좀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좀 있었고, 뭐 루닛은 살짝 좀 눈치 보는 흐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뭐 있었죠? 그 외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주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것들 좀 올라왔고, 지난번에 한번 급등했었던 제가 엔케맥스 드렸던 것도 조정받고 오늘 다시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서 나쁘지 않게 좀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변동성도 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은 뭐 최근에 GS 건설 중심으로 해서 빠졌다가 좀 일정 부분 조금 회복되는 흐름.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해외 순방만 나가면 방산 원전 이런 쪽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뭐 재건 관련 주들도 최근에 좀 강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좀 일부는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기계 전력이 요거 두 개가 좀 약간 그런 이유로 계속 또 시장 리딩하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재건 관련 주들 뭐 약간 중소형 주단에서 뭐 삼보통은 약간 대장 느낌이잖아요. 중소형 주단에서 좀 재건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전 관련 주들 뭐 오늘 좀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조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는 조금 중소형 주단에서 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화학주들은 계속 조금 다운 되면서 쉬어가는 흐름인데, 화학주들 중에서도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화학주들이 있죠. 뭐 코롱인더 뭐 요거 조금 아라미드 증설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 계속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롱인더도 흐름이 계속적으로 조금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면서 모양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요거, 그다음에 롯데정밀화 요것도 가성소다 쪽도 괜찮아서 롯데정밀화도 올랐다 조정받고 반등 시도. 그래서 요두개 정도는 화학 섹터 중에서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있었지만 대형 NCC들은 조금 부진한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전체 시장 섹터를 조금 말씀드렸고, 아까 조금 세미나 하면서 약간 들었던 것들 조금 살짝 언급드리면, 2차전지는 뭐 양극재가 하반기에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 뭐 약간 에코프로 BM이 좀 하반기에는 좀 생각보다 괜찮겠다 뭐 요런 뉘앙스 약간 들었고, 그다음에 뭐 약간 실적이 좋은 쪽들이 너무 많은데, 반도체는 그냥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바닥 찍고 가는데 주도적으로 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들이다 뭐 요런 것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전장 쪽들 중에서는 이제 카메라들은 좀 마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카메라보다는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쪽들 전장 쪽에 있는 그런 회사들 조금 찾아놔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공정 패키징 쪽들, HBM 쪽들, 아까 말씀드린 삼성 파운드리 쪽들, AI 인공 쪽들 뭐 이런 쪽들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자동차가 이제 하반기 조금 2분기 피크 찍고 하반기 조금 다운되면 이제 부품 업체들 좀 단가 컷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짝 고려하면서 봐야 될 타이밍이 다가온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 오늘 세미나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거 듣다가 좀 살짝 늦은 것도 있지만 급하게 들어서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노트에다가는 정리해놓고 지금 머릿속에는 뭐 그냥 종목들만 잔뜩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방송 중에 좀 종목을 좀 말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뭐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을 몇개좀 꼽아봤는데, 뭐 어쨌든 뭐 최근에 좀 주도적인 종목의 흐름들 안에서 좀 계속 답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계속 뭐 이제 DDR5 올해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대덕전자도 계속 이제 좋게 보는 뉘앙스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대장인데 기관들은 요거 빠지면 살려고 한다 근데 잘안 빠진다 뭐 요런 뉘앙스
조금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간 기판 쪽들도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이제 계속 좋게 보는 흐름. 제가 두산 테스나도 지난번에 계속 강조드렸죠. 그거 기사도 됐습니다. 두산에서 계속 새로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난다라고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 테스나 뭐 계속 좋게 본다. 그다음에 STI도 계속 좋게 본다. 뭐 요런 것들 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류들은 대체로 지금 대장들이 계속 대장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오늘 시장 흐름 좀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밤 새벽에 CPI 이제 발표되잖아요. 6월 달 거. 뭐 예상치는 다들 아시죠. 컨센서스는 보통 3.0에서 3.1 이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컨센서스 정도 나올 거라고 보면은 지난번 4.0이랑 비교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시각, 이제 물가 안정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속도 조절, 물론 이제 좀다 계속 얘기는 나오잖아요. 조금만 뭐가 조금 지표 안 나오면 아우 또 금리 인상 빠르게 하네 많이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요새 미국 고용 지표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뭐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7월 달에 이제 연준 마지막 주에 이제 회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 결정할 거라고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뭐또 올해 안에 빠르게 붙여서 이제 인상을 할지 아니면 뭐 연말 안까지 뭐 지표를 보면서 인상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뭐 계속 고금리 때의 이제 뭐랄까요? 동결 기준? 동결 흐름으로 계속 좀 이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 뭐 시장에서 일단 좀 파월의 좀 발언을 좀 보려고 하는데, 파월은 항상 이제 지켜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지표가 좀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CPI 발표되는 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정도 나올 거로 본다라면은 그런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도 뭐 내일이 또 만기예요. 그죠? 옵션 만기잖아요. 이 옵션 만기 변동성, 항상 옵션 만기 전주에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르면 옵션 만기 주간에 월요일까지 연장되면 화요일부터 조금 변화가 나는데, 이번 주도 그랬잖아요. 월요일까지 밀고 화요일부터 급반등 시키고 이제 오늘까지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항상 뭐 옵션 만기, 뭐 위클리 옵션 만기 계속. 근데 항상 옵션 만기도 그렇지만 위클리 옵션 만기는 목요일만 되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매매하는, 사고 싶은 종목에서 많이 빠지면 그때 사는 뭐 이런 전략.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ISC도 SKC 인수되면서 그 삼성한테 컷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었는데, 뭐 반대로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많이 받지 않겠니? 이러면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요새는 급락하면 기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두산 바켓도 물량 나오고 오히려 지금 다시 고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서 급락하면 오히려 기회더라. 오늘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도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가는 종목은 빠지면은 사면은 간다. 따라가면은 좀 먹기 힘든데 빠질 때 사면 수익이 빠르게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트레이딩 할때 조금 잘 고려해서 하신다라면은 생각보다 좀 지금 시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매매하시는데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좀뭐 부담을 조금 덜 가질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보다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주도 종목이 빠질 때 그걸 잘 캐치해서 사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도 섹터가 이제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런 소재 쪽들하고 네, 반도체 쪽이잖아요. 여기 세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소부장들이 이제 시세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쭉 추세대로 가는 게 이제 전력 기기 쪽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 쪽들하고 그다음에 조선 쪽들, 이쪽은 그냥 추세대로 쭉 가는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트레이딩 하시면 좀 낫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섹터의 뭐 중요한 이슈들도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주도주가 거의 지금 수출주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내수주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가 힘든 상황이고 미국 관련주들이 다 좋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지금 슬슬 좀 제가 봤을 때는 낙폭과 대한
내수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살짝 올라가고 있다. 요새 시장은 기관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좀 지수를 좀 잡는 역할을 해주는데 기관들이 지금 막 몰려가가지고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보면 뭐 쇼커버링 때문에도 많이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기관이 막 몰려가서 좋아 보이는 쪽에 들러붙어가지고서 되게 좀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최근에 뭐 새마을금고 때문에도 새마을금고도 뭐 계속 예금 인출 나오니까 돈은 줘야 되겠으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가지고서 계속 인출에 대응을 했던 부분이 시장 최근에 며칠 동안 더 급락했던 거에 영향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이 또 많이 빠진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관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애널리스트가 좋다라고 미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도를 가지고 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는 조금 약간 다른 시각으로 기관의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신다라면은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잘 골라내시면 최근에 보면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가장 시세도 좋고 흐름도 괜찮은데요. 최근에 보면 많이 빠졌던 내수 소비주들, 백화점 아까 면세점 말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쪽으로 기관 수급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관 수급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 일단 뭐 중국 관련주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뭐 이쪽도 거의 뭐 정말로 더 이상 빠질 데가 있겠냐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뭐 빠질 데가 없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소비를 줄여도 여행 소비는 못 참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건다 소비를 줄여서라도 여행은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올여름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땐 공황 매우 터질 것 같아요. 봄부터 시작해서 난리였었지만 그래서 여행과 관련되는 그래서 의류주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갔던 거고 그다음에 여행주들도 사실은 예전에 한번 세게 움직이고 나서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긴 한데 최근에 오히려 항공주들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도 흐름이 되살아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면세점이랑 대형 화장품 조금 움직이고 카지노까지도 좀 움직이면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계속 좀 주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에서 좀 버린 카드 같았던 종목들도 한 번은 이제 조금 들썩여보는, 되짚어보는, 살았나 죽었나 뭐 이렇게 한 번씩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수출주냐, 내수주냐, 미국 관련주냐, 중국 관련주냐 이게 지금 시장의 큰 이제 포인트 키워드였었다라면은 거기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실적 내지는 뭐 성장성 그런 산업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고 7월, 8월 달은 변동성도 심하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목을 좀더 슬림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다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어요. 이거 팔고 저거 가는데 저거 가고 이거 놓치고 계속 이러거든요. 내가 팔고 산 거는 안 가고 내가 판 거는 가고 이런 흐름이 요새 계속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런 흐름들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다살수 없으면 그중에서 한두 개만 딱 골라가지고 타이밍이 오는 그 타이밍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도주 장세니까 그 주도주들의 포인트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아 이거 이스페타시스 조정 많이 받을 만큼 받았네. 그러니까 오늘 튀어가잖아요. 테스나도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다가 슈팅 슈팅 이렇게 되잖아요. 테스나 하니까 생각이 났네요. 이게 두산 테스나잖아요. 근데 어제구나. 어제 저희 지점에 있는 다른 이제 직원분이 점심시간에 막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좀 팔아달라고 테스나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한 10%쯤 올랐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팔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더니만 그분 말씀이 그 내가 팔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근데 누가 팔라고 했더니 고객이 팔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많이 올라서 판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전화 와서 테스나를 사달라고 그래서 본인은 테스나를 사줬는데 다시 전화가 왔대. 테스나가 아니라 테슬라였다고. 그래서 그분은 테슬라를 사달라고 그랬던 건데 이분이 테슬라를 사줬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오지 못할 얘기도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주도주고 주도 섹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좀 염두에 두시고 대장이 죽으면은 시장도 죽는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도 계속 매매해야 되겠고 소외주도 이제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 좀 약간 이격 많이 벌어지고 몇년 전에 고점,
거의 뭐 10년 전, 15년 전, 5년 전 고점까지 다간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살짝 경계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어떤 유들이냐면은 이게 전선 쪽들, 전력 기기 쪽들, 요쪽이 옛날 고점 부근까지 다 날아갔고, 그다음에 조선도 일부 그런 게 조금 있고요. 특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기기 쪽들이 옛날 고점, 정말 옛날 고점까지 간 것들이 좀 있고, 뭐 신고가 나는 것들은 뭐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옛날 고점에 거의 다 가서, 왜냐면 화신이나 성화혜택도 옛날 옛날 고점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한번 급등하면 그날 웬만하면 예전에는 한10% 올라가면 안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10%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20% 거의 상한가까지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쇼커버도 있고 한번 쏠림이 생기면 그쪽으로 다 몰려가면서 수급이 막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초반에 뭔가 이슈에 노출되면서 급등을 하면 거의 한20% 이상은 간다 생각하고 매도의 타이밍을 좀 잡는 전략, 만약에 트레이딩 하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강하게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강하게. 테슬라가 어저께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또 급등했었잖아요. 그렇듯이 한번 불이 붙으면 요새는 탄력적이다. 성화혜택 화신도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은 한번 가면 그 주도 종목은 세게 가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스킬을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2574 단숨에 올랐죠. 2520이 지지선이고 2500을 전후해서는 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차트 먼저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1단은) 뭐 한방에 살려냈습니다. 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뭐 사실 지수는 뭐 어느 정도 하단선만 강하게 깨지 않으면 계속 시장의 종목 장세기 때문에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지난번에 2600선대에 안착을 못하고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반등해서 21선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21선은 이렇게 우하향을 시작하면 넘길 수는 있어요. 짧은 구간에 넘길 수는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계속 쭉쭉 가는 케이스들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21선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항상 21선까지 반등하고 잠깐 뚫었다가 도로 내려와서 재정비하고 21선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면 올라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숨에 쭉쭉쭉 치고 나가기보다는 올랐다가 조금 내려와서 다시 21선 지지 확인하고 21선 터닝 하면서 다시 가는 코스. 보통 21선을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지금 있잖아요. 기울기가 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려면, 이렇게 된걸 돌리려면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돌리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바로 꺾으려면 주가가 빠바박 급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균값이 돌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21선이 일단 우하향하기 시작한 거는 돌리려면 주가가 급등해서 돌려놓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케이스, 요런 케이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 끌기에서 돌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올려놓고 또 약간 밟아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슬슬 돌리기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600선을 다시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형주가 가야 되잖아요. 또 그러려면은 어제처럼 뭐 왕창 올라가는, 전 종목이 왕창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오늘처럼 뭐 대형주들, 반도체를 중심해서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외국인이 팔지 않고 사줘야 되죠. 오늘 거래소에 좀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렇다시피 외국인이 들어와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고, 그렇지 않고 좀 기관이 계속 사는 장세에서는 종목 장세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60일선 깼다가 올라왔지만 지금 일단 60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2550선 정도가 단기적으로 조금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2600 넘는지 한번 이번 주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이 목요일이라는 점이 조금 껄끄럽습니다만은 뭐 내일도 끌어올려서 뭐 옵션 만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안 좋게만 또볼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세가 2500선 정도 최하단 놓고, 2520선 정도 하단 놓고, 2600선 상단 나서 여기 좀 좁은 박스 안에서
뚫리는지 여부 좀 보시면서 대형주들 방향성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새 좀 에너지들이 많이 발산된 종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목별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뭐 2차전지 빠지면 반도체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박스권이긴 한데 단기로 보면은 일단 잘 끌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보셨던 이제 890선 정도, 네, 요 정도 저항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저항은 뭐 여기 보시는 대로 895, 한 900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진폭이 약간 거래소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요. 오히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21선이 우상향으로 바로 꺾여 버렸잖아요. 뭐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61선이, 근데 대신에 이제 61선이 이렇게 조금 다운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61선이 약간 우하향으로 이렇게 완만한 턴을 그리고 있다. 요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완만한 우하향의 61선은 깨지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61선이 나중에 다시 깨지지 않는지를 코스닥 지수 관련주들 하시는 분들은, 뭐 ETF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한 약간 870선 정도 단기적인 좀 지지선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코스닥 지수 관련주들, 뭐 ETF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오늘 좀 반도체들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들 흐름 조금씩 볼게요. 뭐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이 STI가 상당히 지금 주도적으로 가고 있죠. 제가 이게 지난주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빼면 사야 되겠죠?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세요. 뭐 가장 좀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HBM 수혜주로 지금 하이닉스향으로 해서 강한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1선이랑 좀 이격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좀 내려오는 호흡이다라면은 혹시 뭐 21,000원대 뭐이 정도 혹시 내려오면 수급이랑 지지선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 그죠? 22,000원 넘어섰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이게 2020년부터 생긴 고점이 이제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매물 나오고, 그다음에 또 가면은 뭐 추세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약간 조정이 나오는지 여부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후발로 이제 삼성 파운드리로 가는 게 AD테크하고 이제 가온칩스 이런 것들인데, AD테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직전, 여기 고점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뚫으면 다시 또뭐갈수 있을 것 같은데, AD테크도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고 지금 여기서 조금 매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계속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한 22,000원 정도 강한 저항대가 나오고, 어제 오늘 사이에 갭이 생겼기 때문에 요 갭만 메꾸는 조정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 한 23,000원대 초반 정도 지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뭐 오늘 발생한 고점을 단기 저항대로 보는 거는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가 좀 그랬고, 최근에 이제 가온칩스도 이제 요것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향으로 뭐한 3일 정도 쫙 빼더니만 뭐 그냥 한 방에 다 오늘 올렸다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면서 끝나긴 했는데, 이쪽도 삼성 파운드리향 수혜주로 뭐 계속 거론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많이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좀못간게 약간 삼성 파운드리향 중에서 좀못간게 코아시아. 요것도 밴더인데요. 파운드리 밴더인데 요게 조금 못 갔어요. 근데 좀 추세는 좀 수렴시켜 놨잖아요. 약간 60일선이 약간 상향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향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꺾여 있어서 요게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은 요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라면은 약간 여기 11,000원대 저항 보이시죠? 요거를 좀잘 돌파해주면 코아시아도 조금 힘을 낼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것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거든요. 이거 다들 차트 공부하신 분은 아시잖아요. 저점 쭉 올리고 고점 일정한데 돌파되면 더 가고 못 되고 빠지면 주르륵이다.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시더라도 지지선을 확실하게 그어놓고 보셔야 된다. 최근 계속 지지를 받았던 9,800원 부근, 네, 9,800원 부근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계속 보시면서 이 종목은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은 거의 잘 없어요, 그죠? 어디 갔냐? 이게 금액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자꾸 금액으로 이걸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수량으로 좀 봐주시고요. 약간 오늘 외국인이랑 사모펀드 살짝 들어온 것 같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이랑 사모펀드랑 기관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관이 사는 종목을 계속 봐야 된다. 올라갈 때 말고 빠질 때. 그렇죠? 에디테크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집중적으로 붙고 있죠. 외국인 마찬가지고. 그죠? STI도 마찬가지. 연기금이 쭉 붙어지고 있습니다. 투신이랑 사모펀드. 반면에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이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 테스나도 한번 봐드릴게요. 테스나 사주세요. 테슬란데. 갑자기 그 생각이 계속 나서 좀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이틀 연속 좀 붙었습니다. 두산그룹도 계속 좀 반도체 IT 쪽으로 다른 기업들을 계속 M&A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테스나 쪽이 또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후공정 쪽에서 워낙 지금 두드러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눈에 보이는 고점은 한 5만 원 부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테스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지지를 보였던 구간이 예전에 여기 4만 원 부근이었었는데, 이게 여기서 뭐 차트 공부 삼아서 보시면 이게 계속 지지선이었었었는데 여기서 깨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이 박스권 여기 상단에는 막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바로 뚫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와서도 계속 이 박스권 중단부 이상에서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다시 가는 흐름이 뭐 여기까지 진행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은 좀 고려해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오늘 많이 땡겼죠. 사모펀드는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것들 좀 봐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고요. 요것도 지금 추세 쭉 가다가 슈팅하고 깊게 조정 줄었다 다시 올라가는 건데, 아 말씀드린 대로 SKC에 인수되면서 삼성향 물량을 다 뺏기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쫘르륵 급락했었죠. 뭐 물론 뭐 제3자 유증이어도 뭐 물량 주식수 늘어나니까 효과적으로는 뭐 희석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삼성한테 컷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주가 급락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보면은 SK가 더 지금 SK 하이닉스가 더 앞으로 물량 많이 줄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로 바로 직전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이게 3일 빠 이게 잘 가던 애가 3일 빠졌는데, 만약에 이날 그저께죠 그저께 한 4만 7천 원대 산 사람은 오늘 6만 4천 원까지 가면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틀 동안 단방에. 요새 이런 흐름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런 매매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가던 종목 좋은 종목이 별것도 아닌 일로 급락할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ISC는 앞으로 좀 흔들거리더라도 하면 5만 한 5, 6천 원 정도? 네, 5만 5, 6천 원 정도가 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내지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금이 좀 많이 샀죠? 빠질 때. 오늘 또 이수 페타시스도 많이 올랐죠? 진짜 대장이잖아요. 반도체 대장.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매매하는 포인트를 잡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쭉 오일선 타고 가다가 꺾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20일선 찍은 적 없었는데 여기까지 오늘 내려왔었잖아요. 찍으니까 그냥 바로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은 이수 패타시에서 빠지기만 하면 사고 싶어 한다고. 근데 잘안 빠졌는데 일단은 좀 빠지면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고 기관이 좀 선호하는 건데요. 일단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저점 정도가 이제 단기적으로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막 사라 사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저점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보시고 다시 직전 고점 넘기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일선이 아직까지 이격이 60일선과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빨리 급하게 올라간 만큼 20일선 찍고 지금 다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겠다. 일단 대장이다. 뭐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장의 흐름을 보면서 나머지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예전에 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새롭게 좀 차트가 좀 괜찮아 보여서 고른 종목들도 있고 이제부터는 한번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더 봐드려야 되겠다. 네, 이것도 지금 추세 계속 살리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도. 대장은 계속 대장이다. 지금 20일선 찍고 대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고점 넘기면 더 간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지금 다시 21선 깼다가 21선 붙이고 있잖아요. 요것도 다시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하던 게 이제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한미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이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대장으로 나가는지 보시는데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레알 대장이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좀 기관이 좋아했다가 못간 것들도 요새 뭐 바닥 잡고 올라오는 게뭐 HPSP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스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동진세미캠 그다음에 솔브레인, 그다음에 TMC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후성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간만에 올라온 애들도 흐름들이 조금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면서 그 추세를 좀 이어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 중에서 예, 이 펄어비스가 최근에 조금 트래픽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아마 기사도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건뭐 당연히 2분기 실적이 별로니까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좀 펄어비스는 보시다가 2분기 실적 때문에 만약에 흔들리면 조금 접근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만 9천 원이라는 게 다시 깨지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4만 9천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왔다리 갔다리 조정은 뭐좀 멀리 보고 아까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대로 뭐 연말, 연초 여기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세를 한번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잖아요? 연기금이 맨날 사잖아요. 사모펀드도 계속 사잖아요. 투신도 맨날 사고 있습니다. 전 수급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급만 저를 믿지 마시고 수급을 믿으시고 기관 수급이 바뀌지 않으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NK맥스도 그때 기관 수급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16,000원까지 가니까 여기 이 부근에서의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조정받고 이틀 저점 찍으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이번 주말에 아마 알츠하이머 관련한 중간 임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좋지 않으면 뭐 기관이 안살것 같은데 일단 좋으니까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책임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저는 내용을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깊게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약간 얕게 넓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중요한 걸꼭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보시면 이제 NK맥스도 연기금이 계속 싸고 있다. 바이오를 그렇게 많이 사지 않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다. 사모펀드도 계속 사고 있다. 투신도 뭐 조금 팔았지만 계속 그동안 엄청 샀다. 보험도 미친 듯이 샀다. 뭐가 있으니까 샀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기관 수급으로 보는 거지. 어쨌든 간에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차트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제 20일선, 60일선 턴이 돼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럼 뭔가 발동이 걸린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이거 말고 뭐 메지온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갔죠. 뭐 펩트론이죠. 펩트론도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오늘 좀 빠졌다가 뭐 그러긴 했는데 그것도 엄청 시세 많이 났었잖아요. 오늘 좀 그러고 보니까 헬스케어류들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뭐 큐렉소도 그랬고 뭐 보톡스류들도 그랬고 그렇죠? 뭐 그런 유들 인성정보 오늘 좀 엄청나게 그죠? 뉴스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헬스케어주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움직일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인성정보 좀 많이 올라갔고 그것도 막 정말 주도주 대장주잖아요. 인성정보도 뭐 그런 흐름이었었고 그다음에 뭐 루닛도 당연히 좀 대장주인데 추세 안 죽었습니다. 보니까 추세 살아있더라고요. 루닛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렉스도 이런 거. 근데 뭐 도나나텍은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생각은. 이것도 이렇게 계속 추세 살아있잖아요, 도나나텍. 그죠? 이것도 조정받고 지금 다시 올렸잖아요. 루닛도 살아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봐도 차트로는 더갈것 차트거든요. 아침부터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아, 진짜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지만 요새는 손이 안 나가는 게더 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류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 주뭐 이슈도 있어서 들썩들썩하고, 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내에서도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계속 체크하고 보던 것 중에서는 아무튼 NK맥스가 수급이, 기관 수급이 좋더라. 그리고 아직 많이 오른 건 없으니까 그냥 차트로 좀 추세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16,700원 부근에 있는 고점 저항 돌파되면 저기 한 2만 원 부근까지 좀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개별주들도 막 되게 잘 가는 거 되게 잘 가요. 제가 옛날부터 맨날 보던 개별주 중에서는 웰바이오텍. 네. 요거는 막 재건으로 올리더니 막 이제는 막 리튬으로 또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상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상이었었나 그랬었는데, 그럼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DYD 뭐 요런 게 같은 라인이잖아요. 같은 회사, 그러니까 계열사 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들을 좀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개별주들도 요새 엄청나게 가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골라놨던 개별주들도 삭까마까 하다가 안 샀는데, BN 뭔데? BN 아닌데,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엄청 많이 가는데 단기에 BTN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아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B2N 아닌데, 이것도 아니지. 진짜 아니 B2N 이건가 보다. 이거 골라놓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와 단기에 이렇게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쫓아갈 수도 없고 내용도 모르겠고 그냥 하고 말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새는 개별주들도 막 많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이 종목 아깝습니다. 제가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다른 거 샀었는데 그 다른 거산건안 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요새는 개별주들이 많이 가더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웰바이오텍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 개별주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잘 매매는 안 하는데, 그냥 워낙 많은 관심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몇 개가 눈에 띄었길래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펄어비스, NK맥스 예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으니까 추세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거 코롱인더도, 롱 인더.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갑자기 그 다음날 엄청 급등했었거든요. 그죠? 아시죠? 그랬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고 또 이제 레포트가 나오면서 아라미드 증설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 내년에 더 좋아진다, 그래서 목표가를 올린다, 계속 안 좋았던 것 중에서 의류 쪽들도 이번 2분기에는 선방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수급 보시면 여기도 외국인 계좌는 파는데, 지금 보시죠?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연기금이 쭉쭉 받아주고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지 최근에는 시장에서 선방하고 실적도, 아니 실적이 아니라 수익률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코롱인더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많이 급등해서 못 사면 한 5만 원 부근까지 지지선이니까 거기선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어요라고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딱 5만 원두번 찍고 찍고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5만 5천 원딱 저항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이제는 한 52,000원, 51,500원. 네, 요 정도만 안 깨지고 잘 버텨주면은 추세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5만 원 뚫어준다라면은, 일단 코롱인더도 예전에 제가 여기 목표가 드렸죠. 여기 64,000원 부근 1차, 그 다음에 여기 한 7만 원, 69,000원 부근 여기까지 조금 보이니까 좀 단기 호흡보다는 중장기 호흡으로 요 종목도 계속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제가 롯데정밀학도 잠깐 말하다가 그냥 말하는데, 이것도 추세 괜찮습니다. 롯데정밀학도 지금 가성소다 쪽들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세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연기금도 꾸준히 좀 사놨던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막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조금 매매가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6만 5천 원 정도 지지선 계속 설정하시고, 직전 고점 넘기면 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 나올 수 있겠다. 지금 보이는 건뭐 단순히 7만 4천 원 정도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8만 원까지도 올해로 본다라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내일 아니고 올해. 전 늑대정미락도 조정받을 때마다 오늘 저점권 깨지 않는 선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세요. 신세계 바닥에서 순식간에 60일선까지 올라왔잖아요. 뭐 이런 짧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받고 횡보 박스를 가다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보통은 그런 흐름일 수 있는데, 현대백화점은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세계의 위치가 여기 정도 되잖아요. 이 60일선 다운한 데 수준 정도 되잖아요. 현대백화점은 잠깐 눌림목 받고 뚫었단 말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 바닥에서 거래 증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21선 우상향 터닝하고 60일선 하향 기울기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돌겠죠. 좀씩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옆에 현대백화점 기관이 괜찮다, 괜찮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기반으로 말을 해야지 나중에 욕은 애널리스트가 먹겠죠? 안 가면. 참 비겁하지만. 지금 보시면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 다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흐름을 먼저 만들어주고 있고 신세계 쫓아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버려진 카드들 중에서도 새로운 카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백화점도 장기 하락 이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 여기 한 5만 2천 원 부근, 네, 5만 2천 원 부근 지지선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최대한 올라가면은 여기 그냥 눈에 띄는 6만 4천 원 정도, 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좀 목표가 생각해 놓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종목인 거죠. 지금 60일선이 안 좋잖아요. 꺾여 있으니까 뭐 여기 가면은 신세계처럼 맞고 떨어지겠죠.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대형 화장품 움직이고 면세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호텔신라도 지금 1분기, 2분기가 좀 그냥 쏘쏘했어요. 2분기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3분기 조금 개선세 본다라면은 뭐 중국인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일단은 지금 바닥은 조금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일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는 좀 약간 주가가 펌프질이 필요하겠죠? 급등락을 좀몇번 해주면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여기 한 8만 6천 원, 7천 원대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을 여기 딱딱딱 보이잖아요? 저항 바닥가격은 여기까지만 간다고 해도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15%는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는 올라가는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절대 매매 못하겠다. 그런다라면은 뭐 이런 거 사놓고 수익률 기다리는 거죠. 뭐 은행에 돈 넣어놓어봐야 4%도 안 주는데 버티면은 15% 나올 수 있으면. 신세계는 바닥에서 지금 벌써 15% 나왔거든요. 반등 나와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 호흡보다는 한 중기 호흡으로 조금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한 7만 4, 5천 원대 계속 조금 변동성 보이면서 잘 지지가 되면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일단 8만 원대 통과되는 부분을 조금 체킹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보이시잖아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사모펀드 계속 사죠. 투신도 사죠. 보험도 사죠. 개인이랑 외국인만 팔고 있다. 말씀드렸죠? 기관 수급 있는 거를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도 한번 차트가 막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제 느낌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아까 NKMX 한미반도체 말씀드렸고, 휴대폰 중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조금 괜찮아서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한번 좀 당한 종목이긴 한데, 이것도 좀 괜찮아 보여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추세가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 이제 맛이 가는 건가 그랬었는데 바로 여기서 좀 자리 잡으면서 다시 뚫고 전고점까지 올라가더란 말이죠. 이 JNTC도. 휴대폰 쪽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신규 상장이고 워낙 신규 상장이라기보다 뭐한 상장한 지한 3년 됐죠. 신규 상장은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죠. 지난번에 뭐 케이치 바텍도 혼자서 막 이제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 직전 고점인 요 부분이 일단은 통과가 되면 요 종목도 조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실 수급은 없어요. 외국인 수급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제가 이거 봤는데 이거 좀 변동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 한 9,000원 요 부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매매를 하실 분들은 한 8,000, 2,300원 네, 요 정도가 지지선이니까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조금 휴대폰 부품주들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도 일부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 지금 요것도 약간 모바일 쪽이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 기었잖아요. 어우, 정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화딱지 날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조금 바닥에서 터닝 하면서 21선 따라 올라오고 거래 붙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가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은 뭐 별로 수급은 없어요. 투신 조금 사놨던 거. 요 정도밖에 없고 오늘 좀 연기금 살짝 들어온 거요 정도예요. 아직까지 조금 더뭐 검사가 좀 필요한 종목이긴 한데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좀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 생각하시죠. 왜냐면 60일선도 밑에 깔렸고 20일선 쭉 올라왔고 최근에 거래 붙었다. 근데 이 종목은 여기 보면 꼭갈것 같이 그림을 만들어 놓고 쫙 밀어버리거든요. 그죠? 여기서는 진짜 갈것 같았었는데 쫙 밀어버린단 말이죠. 여기서도 쭉 시세 냈다가 쭉 빼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땐이 종목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뭐 달관했거나 갖고 있는 분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어떤 뭐 아무튼 바닥에서 좀 거래가 실렸길래 아까 좀 JNTC 보면서 앞으로는 뭐 휴대폰 쪽에서 안간 것도 조금 찾아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는 오늘 보니까 약간 마지막에 좀 치고 올라온 게 뭐였더라? 이거였나? 아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아니야, 이거는 올라오다 밀렸어요. 나노신, 얘도 밀렸나? 맞아요. 이게 조금 버텼었어요. 나노신 소재. 아침에 좀쫙 올라가다가 장중에 확 밀렸다가 막판에 2차전지 좀 밀리는데도 나노신 소재는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번 챙겨볼 만하다. 뭐 물론 추세는 아직까지 이렇잖아요. 이렇고 60일선이 하향하면서 막고 있고 20일선도 아직까지 하향하고 있어서 안정화되지는 않았는데 안정화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여기 요 부근에서 그죠? 요 부근에서 좀 지지가 나오더라고요. 한 13만 원 부근. 그래서 요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13만 원 깨지면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요거 13만 원안 깨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14만 원 뚫으면서 거래 실려 버리고 왔다 갔다 몇번 하면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목 좀 보시는 분들은 한번 CNT 도전제 쪽이잖아요. 한번 챙겨서 좀 보세요. 왜냐하면 약간 그동안 좀 기타 금융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약간 좀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투신이 좀 받아주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차트는 한번 볼만하다. 좀 일단은 조금 그냥 관심을 두고 좀 보고 있어요. 요거는 좀 보고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최근에 뭐 코스모화학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죠? 그다음에 정말 죽어도 안 가는 게 엔캠이던데 요것도 약간 비슷한 나노신 소재랑 비슷하게 오늘 다른 것들 다 마이너스로 막갈때좀 버텼거든요. 그래서 요 엔캠이랑 나노신 소재가 내일 움직이는지는 한번 좀 볼만할 것 같고 뭐 한화 기술은 뭐 워낙 시세가 참 한화 기술 이게 제가 옛날 작년에 관심주였었거든요. 작년에 관심주였었는데 시세는 지금 나고 있네요. 제가 이거를 진짜 6만 원대 왔다리 갔다리 할때 계속 매매해서 올 초에서도 계속 보던 종목이었었는데 어쩜 이렇게 안 갈까 막 이랬었는데 지금 시세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PNT도 그렇잖아요. 그죠? 2차 전지류들은 지금 PNT도 시세 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는 지금 좀 약간 장비 쪽에 흐름이 좀 있는 상태고 양극재 쪽은 조금 힘들다. 근데 아까 저희 회사 연구원 말로는 이제 하반기에 조금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 주시더라고요.
LNF는 요새 막 그런 짤 있죠. 아들 어디 가서 싸다고 LNF 사고 있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LNF 쪽에서 들으시면 화나시겠지만. 양극재들은 2분기 실적 발표한 이유를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2분기에까지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수출 단가가 두달 연속 떨어졌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LNF는 지금 60일선도 꺾여 있고 20일선도 좀 꺾여 있는 상태라서 약간 조심 좀 하셔야 되고, 2분기 실적 많이 안 좋다고 소문까지 좀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참고. 뭐 소문이 나 있어서 빠졌다 그러면 뭐 실적 발표하고 반등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시장에서 일단 좀안 좋다고 하는 건 조금 피해놓고 실적 발표하고 안전하게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싫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수급도 지금 기관 수급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러다가 다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적 발표와 그 실적 발표 뒤에 기관의 반응,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하는 좀 안전 매매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고 프로 BM은 네, 일단 추세가 살아 있고요. 아까 LNF랑 그림 차트가 완전 다르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차트가 살아있고 30만 원에 대한 저항이 좀 있기는 하지만 60일선, 20일선 빳빳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좀 단기적으로 빠지면 또 긍정적인 하반기 실적에 대한 뷰가 있기 때문에 좀 추세를 좀잘 살려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추세상으로는 직전 저점인 여기 24만 원 부근이 깨지면 조금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항상 좀 생각해 놓고 보시고, 추세상으로는 뭐 여기가 21선이라서 찍은 거는 아닌데 추세상으로는 여기 한 26만 원대 후반에서 27만 원 사이 좀 지지선으로 맞춰놓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은 그래도 조금 사고 있잖아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 계좌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사모펀드랑.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 그다음에 뭐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은 뭐 항상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는 장비주 위주로 좀 올랐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아까 나노신 소재랑 엔캠은 그래도 오늘 하락 중에 얘네들은 좀 플러스권에서 방어했다, 뭐요 정도. 그래서 아무튼 2차 전지주들은 그런 흐름에서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호흡 길게 가면서 주도주의 빈틈을 계속 노리면서 시장에서 지금 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눌림목이 나오면 계속 추세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좀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한테 계속 좀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 부분 돌파되면은 13만 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거든요. 근데 못 가고 그냥 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짧은 호흡으로 갈게 아니다라면은 조정은 조금 기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앞부분은 조금 차트랑 뭐 이런 것들 좀 봐드렸고, 중후반부에는 좀 제가 조금 보던 것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랑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뭐 추세 살아있고 괜찮은 것들 다시 한번 언급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뭐 분석한 것도 있고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수급 위주로 좀 말씀드린 종목들을 계속 좀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시간 딱 됐네요. 이제 아무튼 수요일 날 한번 오니까 그한 시간 동안 막 많은 걸막다 말씀드리려고 말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먼 길을 달려서 왔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어여삐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되게 엄청 곱슬거리죠? 그죠? 제가 이제 화장은 포기했고 머리 엄청 곱슬거리는데 파마 아닙니다. 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파마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완전 곱슬였거든요. 머리가 지금 또 요새 장마철이라서 더 곱슬거려요. 파마 머리 같이. 누구는 막 저한테 쇠수세미 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었는데, 아무튼 제 파마 머리 아니고요. 곱슬머리입니다. 먼먼 조상 중에서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병난도 어디선가 제가 좀 약간 혼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곱슬머리입니다. 머리 약간 지저분해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위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